안녕하세요, 희재진입니다. 자, 오늘은 빨간 마스크 게임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 마스크 보이죠? 무려 10살 이상만 이용 가능한 게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빨간 마스크 괴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괴담 진짜 무서웠었거든요. 과연 어떤 게임인지 가봅시다. 렛츠고!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띠용.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0년 전.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다. 세 자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첫째와 둘째는 유독히도 못생겼으나 어. 막내는 언니들과 야, 비교도 유전자 몰빵했네.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커가면서 동생의 외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갈수록 커져갔으며, 급기야 어느 비가 오던 여름날, 두 언니는 막내의 입을 찢어 2층에서 떨어뜨려 엄마! 죽이는. 원통한 마음에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귀신, 빨간 마스크. 아, 빨간 마스크가 오늘도 귀신이었네요. 언니가 밤거리를 거닐고 있다. 아, 이 거리를 맴돌고 있는 빨간 마스크 귀신의 영혼입니다. 상구야, 짱구야, 너그 이야기 들었어? 뭔 이야기 들었던? 무슨 이야기?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말이야. 바보, 넌 아직도 그런 귀신 이야기를 정말 믿고 있니? 난 이제 그런 아, 귀신 이야기 따윈 믿지 전형적인 않아. 허세충이죠? 짱아야, 나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슈퍼에 가려고 하거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나중에 거할게. 나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안 무서워. 늦은 밤에? 만약에 정말 빨간 마스크가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에이, 괜찮아. 정말 나타나면 내가 태권도로 쓰러뜨릴 수 역시 있어. 무적의 태권도. 만약에 빨간 마스크가 정말 나타나면 계단이 있는 2층 건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돼. 알겠지? 빨간 왜 마스크는 계단은 2층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거든. 알았어. 걱정 마. 빨간 마스크가 무서워하는 거구만. 오케이, 자,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는 상고예요. 띠용? 고마워. 고마야. 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니? 잠깐만. 예. 예뻐요. 아니요. 예쁘지 예, 아니요. 이렇게 공포 그 자체인데요? 우선 제가 무사히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예쁘다고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쁘신 것 같습니다만. 내가 내일 예뻐 보이니? 너의 입도 이렇게 찢어버리고 말 어, 거야. 왜내 입을 찢어? 어이씨, 이쁘다고 해도 뭐라 그러네. 아, 잠깐만. 띠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야? 아, 계단이 없어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잠깐만, 어느 쪽으로 도망갈까? 자, 여기도 계단. 오, 예, 막다르기. 야, 무빙. 계단이 아, 뛰어라. 와, 바로 밑에 붙었다, 씨야! 아, 계단 어디다 숨겨놓은겨? 여기도 계단이 없어. 아, 무빙. 여기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 계단 있네요. 이야,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빨간 마스크가 정말 있다니. 아, 아까 그 너무 허세 부리던 그 친구는 무서워. 어디 갔죠? 오늘도 어디선가 거리를 떠도는 빨간 마스크. 오 마이 꼬라인 갓. 상태가 더 이상한데요? 아니요, 예쁘지 않아요. 내가 예쁘지 않다고? 한번더 자세히 봐봐. 정말 예쁘지 않니? 자, 무빙. 오, 쟤 뭐야? 아니, 아무리 귀신이라 그러지만 그 뭐야, 물리 법칙 무시하고 오는 거 있어 없어, 엄마? 정말
어이 정말 여기 계단이 없어. 아 이거 뭐 버그 걸린 줄 알았더만 순간적으로. 아 어디야?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 여기다. 됐다. 하하하 신난다. 난 살았다. 살은 것 같지? 너무 무서워. 까꿍. 오늘도 어디선가 거리를 떠도는 빨간 마스크. 아니 뭐 별거 없네요 게임. 아니 나 빨간 마스크라고 하길래 어렸을 때 추억을 좀 되살려 보려고 했는데 뭐 별거 없네요. 아 여러분들 제가 공포게임 한두 번 해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느정도 단련됐잖아요. 요런 정도는 이제 귀여운 수준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뭐 허세 한번 잘못 부렸다가 모순까지 날라갔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빨간 마스크 플래시 게임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 무서운 빨간 마스크 게임이 또 있다고요. 그걸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